많은 분들이 나관중의 삼국지를 읽으셨을 겁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여러 번 읽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 삼국지 압권의 압권이다. 적벽대전입니다. 적벽대전. 압도적인 조조의 군대를 맞서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이 지금 이 수군 대 수군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중과부적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필요한 군량도 별로 없습니다. 필수적인 전쟁의 그 화살, 이거 역시도 이 연합군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 중에 이 위기의 순간 유비가 삼고 초려하여 모셔온 제갈량이 나섭니다. 딱 손을 걷어붙이고 내가 3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갈량이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데 하루가 지납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뭐 하자는 건가? 다들 의아해야 합니다. 마침내 3일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제갈량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수십 척의 배를 이끌고 조조의 군함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집단이 수북히 그렇게 다 배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 이때는 안개가 너무나 자욱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조의 군함들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제갈량과 이 배를 인도하는 군사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와! 하면서 갑자기 안개 속에서 터져나오는 적군의 음성. 놀란 조조의 군사들이 저마다 활을 쏘아댑니다.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 화살들이 지금 확 쏟아져서 제갈량이 이끄는 그 배에 다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집니까? 집단을 다 맞추는 겁니다. 제갈량은 의기양양하게 배를 돌려서 10만 개가 넘는 화살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군영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결전의 시간이 이제 또한 다가왔습니다. 주유라고 하는 장수가 조조에게 투항하는 척 배를 몰고 나아갑니다. 그때 제갈량이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겠죠. 그러면서 하여튼 남동풍을 일으킵니다. 강력한 남동풍이 그 적벽 사이를 통과해 나갈 때에 주유가 자기의 배에 불을 붙이지요. 그 배가 함께 맞닥뜨려 있는 조조의 아주 그 적벽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빽빽한 밀집 대형의 조조의 군함들에게 옮겨붙습니다. 다 타고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갈량의 전략 덕분에 유비는 적벽대전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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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었다. 오늘날 기상학자들은 재밌는 그러한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갈량이 신통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남동풍이 불 수 있었던 것은 이 양자강 중류의 이 적벽 근처를 지나가는 고기압이 고쯤이 되면 저기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저기압과 맞물려서 풍향이 남동풍으로 바뀌면서 아주 강력한 바람을 일으킨다. 이 제갈량은 그런 변화를 예측을 하면서 그에 맞게 전술을 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조조 역시 어떻습니까? 계략과 계책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제갈량,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제갈량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갈량 같은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조조와 같은 인물을 하수라고 말을 합니다. 고수와 하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통찰력입니다. 조조는 병법뿐만이 아니라 기상, 천문 이것까지 통달한 제갈량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 아니 유일하신 절대 고수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역사를 한 관점으로 관통하며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심중의 비밀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환한 태양빛 아래 드러나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이사야 40장 28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지혜의 하나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도 당할 수 없고 명철로도 당할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략으로도 아무리 쥐어짜내봐도 그분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를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젊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갑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넋이 나간 듯이 그 감미로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충만해지고, 야,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군중으로 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기득권층이 두려움과 또한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요. 안 되겠구나. 이걸 처단을 해버려야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예수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아주 얄궂은 질문이죠. 내라고 하면 로마 앞잡이라고 매도할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을 주도했다 고발하게 되겠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신적인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화폐가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사회에 그 당시 통용됐습니다. 그 안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맞다. 그 말과 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의 쥐어짜고 쥐어짜고 쥐어짠 그 머리를 아주 그냥 꽝 하고 망치질하는 것과 같은 오묘한 주님의 지혜의 말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겨, amazed. 제가 지금 영어한 겁니다. amazed. 이거는 amazing grace 아시잖아요. 주님의 측량 못할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온몸에 전율이일 수밖에 없는, 이거 생각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움.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충격에 지금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Amazed.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어떠한 명철로도, 어떠한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8년을 살아가면서
내 얼마 되지도 않는 지혜와 나의 별것 아닌 명철과 내가 쥐어짜내는 모략을 의지하는 사람 필패할 겁니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저수지와 같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해답을 찾을 것이고 문제의 해결을 볼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돌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신년 감사 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이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 내에 있는 마을금고에서 얼마간 일을 했었습니다. 중대장님께서 아무래도 돈 다뤄야 되니까 저 예수 믿는 전도사 했다며 길료나 그리고 그 한기수 아래 또 신반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저 기독교인 둘을 그 마을금고 일을 하게 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여튼 돈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좀 해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금고에는 여직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직원이 제가 전에 군대 오기 전에 전도사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아주 심각한 고민, 그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저에게 면담을, 상담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좀 이 얘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해보세요. 자기가 얼마 전까지 한 남자를 사귀면서 이제는 결혼도 이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제가 계속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양다리를. 그러다가 결국 그 얼마 전에 그 여자에게로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이고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아니 남의 연애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 자매의 그 깊은 시름의 그 마음이 이게 눈에 보여요. 그 순간 느헤미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그가 묵상으로 잠시 묵도를 했지. 그때 하나님이 할 말을 넣어줬지. 하나님, 저도 이 자매에게 할 수 있는 말, 해답을 주십시오. 잠깐 마음으로 묵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생각을 탁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매님, 자매님처럼 귀한 분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는 자매님에게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둘을 끊어내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 순간 이 자매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닭똥처럼 막 흘리는 겁니다. 한참을 울더니 얼굴이 밝아지면서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날 때 그 정말 완전히 어둡던 먹구름 꽉 꼈던 표정이 아주 그냥 햇빛이 반짝하는 것 같은 환한 얼굴로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잠시 기도하는 그 순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측량 못하고 우리가 생각 못하고 우리가 해답을 알지 못할 때 그 순간 부족한 자에게 이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사람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지혜와 명철과 모략의 신인 하나님, 이 성령님께는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당할 수가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Amazed.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 한번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나 자신 볼 때에도 한심한 생각드는 그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어인을 한번 찍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인 찍어주시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단기간 내에 전 유럽 대부분을 거의 집어삼켰습니다. 엄청났죠, 그때. 그런데 이 히틀러가 난공불락의 러시아, 그 모스크바를 내가 점령을 해야 되겠다. 나폴레옹이 도전했다가 60만 군대 중에 다 죽고 9만 명 살아 돌아온 저 모스크바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장기전이 되면 안 되거든요. 10주 만에 내가 이 모스크바를 집어삼키리라. 어마어마한 그러한 세력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세요. 19개의 기계화 사단을 포함한 총 148개의 사단을 투입하고 전차 3,350대를 투입하고 포를 7,148문을 투입하고 항공기 2,500여 대라고 하는 이 뭐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 모스크바 정복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쏟아 부은 거죠. 이 정도면 뭐 전쟁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와 그 휘하의 노련한 백전노장들인 그 장군들이 승리는 단언당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 점령 작전은 대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상치 않았던 가을 폭우가 무려 한 달 동안 쏟아집니다. 탁! 장대비가. 그 러시아를 향해 가는 그 유럽의 진경로가 완전히 한 달의 폭우로 말미암아 진흙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으로 푹푹 빠져들면서 그 한 달 동안 주춤주춤거리다가 결국 때를 놓칩니다. 늦게서야 장마가 다 멎고 그제서야 출발을 했는데 아, 한겨울이 다가오는 겁니다. 한겨울이. 영하 39도까지 내려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9도, 뭐 다음 주에 뭐 12도까지 내려간다면서요. 지금도 이렇게 추운데 영하 39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틀러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10주 만에 이건 끝내버린다, 내가. 전차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뭐 트럭, 부동액을 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가을에 끝내버린다면서. 병사들의 방한복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속전속결이다. 그래가지고는 부동액이 없으니 다 교통기관이다 얼어버리고 꼼짝 못하고 방한복이 없으니 수많은 독일의 젊은 장병들이 얼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적 독일군의 신화가 박살이 나버렸던 거지요.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고 명철이 있다 하고 모략을 다 동원하고 승리할 준비를 마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승리의 트로피를 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수예요. 그는 전쟁 기계입니다. 3미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적장의 목을 뱉던 노련한 장수입니다. 블레셋 대표 장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완전 무장.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의 소년. 몸집도 작아서 사울의 갑옷을 입고는 그것이 걸치작걸치작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벗을 수밖에 없는 전쟁을 위한
훈련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가지고 나간 무기도 물맷돌 다섯 개. 이건 뭐 사우나마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 다윗의 승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에. 아멘. 그 한 가지 이유. 여러분, 이 종이를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뚫으려면 간단합니다. 푹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벽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벽돌 앞에 종이를 붙이고 이걸 뚫으려면 아무리 찔러도 뚫리지 않습니다. 이 종이는 벽돌 앞에 있으면 벽돌의 강도만큼의 강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제 손가락이 부러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미련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도 당할 수 없는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곁에 우리가 붙어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당할 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그가 선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귀가 내게 어찌하리요. 원수가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평소에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던 쥐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을 보니 너무 불쌍해요. 애따,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마. 고양이가 됐는데도 떱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는 개가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개로 만들어줬어요. 근데도 또 떨어요. 왜 그러냐? 호랑이가 무섭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김에 그래, 호랑이가 되거라. 호랑이가 됐어요. 근데도 떱니다. 아니, 만 가지 짐승의 우두머리인 호랑인데 너가 왜 떠냐 도대체? 엉! 하면서 한번 울면 온 천하가 다 떨 텐데 왜 네가 떠냐? 사냥꾼이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야, 너가 아무리 호랑이 모양을 해도 네 마음은 쥐새끼구나. 쥐새끼로 돌아가라. 그 쥐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우십니까? 사업에 어떠한 환란이 불어닥칠까 두려우십니까?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까 두려우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왠지 모를 공포와 무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답답하십니까? 자꾸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면 절대로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벽돌 앞에 있는 종이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붙잡는 우리,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비롯한 수많은 싸움에서 이걸 체험했기에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곡에 대해서 그 공중근해를 쫙 타는 이 사람 딱 손을 놓고 팍 돌면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다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 잡아주는 사람을 100%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9% 안 된대요. 99.9% 안 된다는 겁니다. 100%.
조금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못 잡으면 어쩌나, 안 잡으면 어쩌나, 이 불안한 마음이나 의심의 마음이 조금만 그 민감한 순간에 딱 들어오면 몸이, 근육이 딱 알게 모르게 이게 유연했던 그 근육이 움츠러들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그물망으로 툭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서커스 망치는 거죠. 몸상할 수도 있고. 그 평소 이 공중분해 타는 사람은 그 자기를 잡아주는 파트너하고 절대적 신뢰관계를 갖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밀함, 친밀함. 턱하면 턱 알아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도 나를 붙잡아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쟁과도 같은 위기의 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실 거야,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 우리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나요? 잘 못합니다. 사업에 바쁘고 직장에 휘둘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분산되고 하나님 거의 생각 잘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주일에 이 한 시간 이곳에 나와서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때를 벗기면서 우리의 닫혀져 있던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주 그냥 농도 짙은, 아주 그냥 집약적인 시간, 친밀함을 위한. 보십시오. 순서 쫙 보면 임예송할 때부터, 그 이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생각하고 임예송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여기 부목사님이 이제 묵도할 때 성구를 쫙 이제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듣고 우리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되고, 그렇지 주님 믿어야지 하면서 또 주기도 문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 자신 올려드리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를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연합, 이걸 위해서 이 순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친밀함, 이때 회복하고 주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그분과의 동행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창조하신 근본 목적 자체가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친밀함.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다. 아니, 나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을 내가 팽개치고 여기 실패하고, 아무리 내가 뛰고 아무리 내가 이리저리 땀 흘리며 돌아다녀 보십시오, 인생이 풀리나? 이 하늘이 닫혀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겅퀴와 쓴 것이 올라오는 거, 그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내 손 잡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친밀함을 그렇게도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맥도날드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버글버글합니다. 세계 최대. 그런데 미국에서 2010년에 한 점포당 매출액이 이 맥도날드를 제껴버린 곳이 있습니다. 칙필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칙필레. 칙필레. 이 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 사람들이 약자를 많이 쓰잖아요. 치킨. 이 치킨. 치킨 뭐 하여튼 뭐 도나 치킨 뭐 햄버거 뭐 이런 치킨을 위주로 만드는 그러한 패스트푸드점인데 맥도날드를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패스트푸드점 매출은 일요일 장사가 전체의 1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이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칙필레는 직영으로 모든 점포를 운영하면서 주일에는 무조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 종업원들에게 교회 가라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라고. 그런데도 매년마다 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유수한 세계적인 경영대학원들이 이 칙필레가 도대체 이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하느냐 연구 대상으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칙필레를 세운 분이 트렛 캐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뭐예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일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보면 우리 칙필레 매장만 문을 닫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말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을 닫음을 통해서 칙필레는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기독교와 좋은 사업이 충돌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과 기독교를 섞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업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히 성수할 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도전해보고 시험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어인은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거리가 태산이십니까? 두려움에 눌려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그 어떤 지혜와 명철과 모략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승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18년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개가 빽빽이 가리운 것 같습니다.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안개가 확 쪄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될 듯 될 듯한데 내가 빠져버릴 함정이 그 안개 속에서 갑자기 눈앞에 확 드러나는 깜짝 놀라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명철과 세상의 모략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에 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부를 때, 주님, 안개가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달라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날 삼아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을 여러분 묵상을 잘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시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안개가 나를 빽빽하게 가두고 내 인생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답답한 지경일 때, 그러나 하나님이여, 사람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어인을 찍어주시지 않으면 승리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이 아내를 믿음으로 나가겠노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의 산적이 2018년도 하나님과 친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 명철, 모략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